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 제재 그세 번째 챕터 보조 프로그램과 앱 활용입니다. 자, 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은요, 비교적 공부하기가 수월한 챕터입니다. 여기에 이제 메모장과 그림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제되는 유니버설 앱에서는요, 계산기라든지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인쇄에서 보면은 기본 프린터하고, 그다음에 스프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섹션, 보조 프로그램 활용하기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 사용자한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 보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첫 번째 메모장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텍스트 편집기로서 많이 쓸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문서 편집기입니다. 확장자가 TXT로서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을 만들 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문서 만드는 HTML이라는 문서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메모장을 실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자, 시작에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보면 메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실행 파일 이름이 notepad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이라는 메뉴에서요, 노트패드라고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이나 이렇게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은 새로 만들기 있고요. 거기에 이제 텍스트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노트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단추 오른쪽에 검색 상자에다가 메모장을 입력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네 번째 방법이 가장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검색에서 메모장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메모장을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모장 화면인데요. 여기다 이제 간단한 텍스트 문서 이런 거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꼴 변경할 수가 있고 글꼴 스타일이라고 해서 기울인 꼴이라든지 굵게 기울인 꼴 물론 보통도 있고요. 크기도 텍스트 상자에다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글꼴 스타일, 크기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 메모장에서 작성한 파일은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확장자는 TXT가 됩니다. 텍스트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때그 인코딩하는 방식에 따라서 NC도 있고 UTF-16, 그다음에 UTF-8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꼴 설정은요, 글꼴과 글꼴 스타일 크기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분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블럭을 지정해서 이만큼만 글꼴 크기를 20포인트로 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크기를 이제 20포인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꼴 색은요, 검정색만 됩니다. 다른 색 변경할 수 없어요. 그 단나누기 이런 기능 없습니다. 뭐 자동 맞춤법, 서식을 지정하거나, 자, 여기서 서식이라고 한다면 뭐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서식 같은 거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워드 프로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하고 개체를 연결하거나 포함하는 기능을 OLE, 그래서
오는 개체란 뜻이에요. 오브젝트이라고 하고요. 엘은 연결, 링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포함, 엠베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서에서 만든 개체를 B라는 문서로 불러들일 수 있는 거, 이거는 OLE 기능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장은 이 OLE 기능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기능, 뭐 도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그냥 간단한 텍스트 파일만 만들 수가 있고, 글꼴이나 뭐 스타일, 크기 지정할 수 있지만 부분 변경은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문서의 첫 왼쪽, 첫 행, 왼쪽에다가 대문자로요, LOG라고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LOG라고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문서를 열 때마다 문서의 끝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시간하고요, 현재 시간하고 날짜가 자동으로 여기 표시가 됩니다. .log예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보기 메뉴에 여기 보기 메뉴에 여기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오른쪽 아래에 커서, 현재 커서의 위치와 그다음에 컬럼의 번호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메뉴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파일 메뉴, 편집 메뉴, 서식 메뉴, 보기 메뉴, 도움말 메뉴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파일 메뉴에는 문서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새로 만들기, 새창,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쇄, 끝내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페이지 설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머리글이나 파일명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쇄를 할 때요,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머리글과 바닥글에다가요, 파일명이라든지 날짜,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뭐 정렬, 이런 것들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 기호가 M% 기호입니다. 키보드의 7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머리글 영역에다가 이렇게 F라고 써주면 이것은 파일명이 들어옵니다. 이 파일명을 예를 들어서 A라고 저장했다면 a.txt가 됩니다. 특별한 확장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txt로 저장이 됩니다. 이럴 때이 a.txt라는 파일명을 이제 머리글 영역에다가 인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M% 기호하고 F라고 해주면 파일명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M% 기호 해주고 이제 D라고 해주면 날짜가 들어옵니다. 데이트 해갖고요. 날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M% 기호 해주고 T 그러면은 타임이니까 시간이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날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기호 해주고 P라고 해주면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M% 기호 해주고 L 그러면은 이제 정렬이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다음에 M% 기호 해주고 R 그러면 뭐겠습니까? 라이트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 되고요. M% 한 다음에 C 하게 되면 가운데 센터로 저장이 이런 기호들이 나오게 된다란 뜻이에요. 이런 기호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집 메뉴에 보면 문서를 편집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그다음에 취소, 실행 취소, 삭제, 찾기 바꾸기, 이동, 그다음에 날짜 시간 들어가는 것들은요, 점 로그를 써도 되지만 F5키 눌러도 됩니다. 그리고 서식 메뉴에는 딱두 가지만 있어요. 자동 줄바꿈하고 글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꼴에 보면은 글꼴도 나오지만 글꼴 스타일,
보통, 기울임, 진하게 이런 거 있고요. 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메뉴에는 확대 축소하기, 상태 표시 줄, 도움말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패드입니다. 워드패드는 서식이 있는 텍스트 편집 문서 작성기입니다. 메모장과 비교가 되는데요. 메모장은 서식이 없는 텍스트라면 워드패드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조 프로그램에 워드패드를 클릭하거나 실행창에서 WORDPAD라고 입력해도 되고요. 검색 대화 상자에서 워드패드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워드패드 화면이에요. 자, 이것들은 서식이 있기 때문에 개체 삽입 이런 기능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런 것들 부분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피스 오픈 XML 문서라고 해서요. 확장자가 DOCX로도 저장이 되고, 텍스트 문서라고 해서 TXT로도 저장이 되고요. 유니코드 형식의 TXT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도 그냥 저장도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그다음에 인쇄, 전자메일 보내기 가능하고요. 문서 전체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글꼴 크기, 종류, 문단 설정 가능합니다. 복사 잘라내기, 글머리 기호, 단락 이런 것들이 다 서식이라고 하죠. 서식이 있는 문서를 워드패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이나 그림판에서 그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OLE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메모장 같은 경우는 간단한 그 텍스트 파일 저장이라면 이 워드패드 같은 경우는요, 서식이 있는 문서를 저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적이고요. 이 워드패드 안에서 우리가 바로가기 키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일반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알아두면 워드 프로세서 만들 때 편리할 겁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방향 키, 그러면은 이전 단어예요. 단어라고 한다면 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커서가 2에 있었다 했을 때 컨트롤 왼쪽 방향 키, 그러면은요, 그전 단어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컨트롤 오른쪽 방향 키 하게 되면 그 다음 단어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락 이동 가능하고 문서의 시작 부분으로 가겠다. 컨트롤 홈 문서의 끝으로 가겠다. 컨트롤 엔드입니다. 한 페이지 위로는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그리고 이제 워드패드 끝내기 할 때는 창의 종료가 Alt F4니까 마찬가지로 Alt F4 눌러서 이제 워드패드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판인데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보조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보조 프로그램 항목 중에 메모장, 그림판 이두 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두 개의 사용법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장을 공부하실 때는 그 워드패드하고 비교해서 해주면 되겠고요. 이 그림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림판도 나오지만 윈도우즈 10에서 3D 그림판이라는 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거랑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10이니까요. 일단 그림판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에서부터 아주 정교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린 것들을 다른 그 이미지 파일에서 그린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을 클릭하거나, 이거는 이제 실행 파일 이름이 pblush라 해서 pbrush 이것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검색 대화 상자에서 그림판이라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림판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원 사각형,
다음에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그림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수정할 수도 있다. 뭐 일부분 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판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뉴가요. 파일 메뉴, 홈 메뉴, 보기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리본 메뉴에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구들이 있죠.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 1과 색 2를 위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색 1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원이라는 도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색 1, 색 1은 뭐냐면은요, 전경색이라고 합니다. 이 전경색으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색 2가 있죠. 이거는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 해주면 전경색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색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그려주면 전경색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원 같은 경우는 색 1에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그려서 빨간색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을 그렸죠. 요거는 전경색으로 삼각형을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내부에다가 색을 채웁니다. 그럴 경우는 배경색으로 채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 1과 색 2 이거의 사용법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판에서 이미지 속성에서 화면에 단위는 인치나 센티미터 또는 픽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너비하고 높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판의 파일 형식은 PNG, BMP, GIF, 그다음에 JPG, TIF, HEIC 등 어떤 이미지 형식을 모두 지원을 합니다. 여기 설명이 다시 나와 있죠? 색 1은 마우스 왼쪽 단추로 드래그하면 되고요. 선이나 도형의 테두리, 윤곽선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해주고 색 2는 배경색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면 되겠고요. 도형의 내부색을 채우고 지우개로 우리가 도형을 지우게 되면은 이게 채우기 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으로 지우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이나 원, 사각형을 그릴 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해주게 되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대각선 이런 것들도 그려주고요. 45도, 90도 이렇게. 그리고 원일 경우는 완전 동그란 원 그려집니다. 사각형일 경우도 정사각형이 그려져요. 근데 이제 쉬프트를 안 누르게 되면 이렇게 타원이나 직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게 되면 정원과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와 같이 그 장치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림판에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OLED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판에 가지고 와서 그림을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파일 메뉴, 홈 메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파일 메뉴도 마찬가지로요. 뭐 파일에 대해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전자메일 보내기 있고요. 이것도 기억하시죠? 바탕화면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판에서 수정을 한 다음에 배경 무늬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꽉 채우기가 있고요. 바둑판식 가운데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채우기란 얘기는 이 그림이 이미지가 이 그림판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 크기가 작을 경우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보일 겁니다. 이제 바둑판식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고 가운데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딱 가운데. 아, 요게 이제 바둑판식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운데입니다. 그세 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메뉴에는 복사, 잘라내기, 이동하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미지는 선택할 수 있고요. 자르기, 뭐 크기 조정, 회전 가능하고요. 도구에는 연필, 뭐색 채우기, 텍스트, 글씨도 입력할 수가 있겠고, 지우개, 색 선택, 돋보기, 화면을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돋보기로 크게 보여주는 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브러쉬, 선, 원 등의 각종 도형을 그리고요. 윤곽선도 그려주고 채우기도 가능하고 색이라는 메뉴에 보면은 정경색과 배경색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경색은 마우스 왼쪽 단추로 그려주고요. 배경색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색 편집에 가보면 더 많은 색을 가져오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판에 3D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3D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즈 10 되면서 새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화면 확대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800%까지. 100%가 기본인데요. 최소 뭐 12.50%까지 축소. 이거는 이미지를 확대나 축소해서 보이는 거지 이미지 자체가 크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눈금자나 격자 상태 표시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화면이나 미리 보기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캡처 도구입니다. 내 컴퓨터의 전체 화면이나 특정 부분을 그림 형식으로 캡처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의 캡처 도구인데요. 이거 SNIPPINGTOOL이라고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검색단 상자에서 캡처 도구라고 입력합니다. 저도 이 기능을 아주 많이 쓰는데요.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자, 이 캡처 도구에는 이제 새로 만들기 하기 전에 일단 모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유형 모드가 있고요. 사각형 창 캡처가 있습니다. 자유형 모드다 그런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임의의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은 딱 이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가 되겠고요. 창 캡처다라고 한다면 이 모니터의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걸창 캡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캡처할 때 사각형이나 자유형 해주면 되겠고요. 전체로 해주는 창 캡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드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새로 만들기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자유형이나 사각형이나 창 전체로 들어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림 요거는 지금 입력 도구인데요. 요거 사각형으로 캡처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고 여기 파일 메뉴 가서 요것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선택해 주고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서로 붙여넣기 할 수가 있고요. 저장도 가능합니다. 확장자는 PNG나 GIF, JPG, HTML 이렇게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문서에다가 오일리로 붙여넣을 수도 있고 전자메일로도 보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처된 화면을 펜의 색깔을 변경해서 펜으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광펜은 이제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이나 지우개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림판 3D로 이걸 넘겨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는 특수 문자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보조 프로그램에 문자표 클릭하거나 CHARMAP라고 입력해도 되겠고요. 검색 상자에서 문자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문자, 특수 문자 사용하는데요. 뭐 수학식이라든지 상표 기호, 과학 표기법, 통화 기호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문자표가 나오면 여기서 글꼴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글꼴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글꼴을 특수 문자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면 여기가 복사한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그 문서에서 붙여넣기. 붙여넣기는 이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원격 데스크탑과 원격 지원입니다.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것은요, 현재 내 컴퓨터 앞에서 떨어져 있는 원격으로 이건 내 PC가 되고요.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원격 PC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PC죠. 요거를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조 프로그램에 있고요. NSTC라고 입력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검색 상자에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격 컴퓨터에 주소 또는 IP 주소 넣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이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에 있는 컴퓨터의 음악 떨어져 있는데요. 음악이라든지 이런 기타 소리 이런 것들을 사용자 PC에서 재생하거나 녹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결을 통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속도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연결할 때 데스크톱의 그 화면 크기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고,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이름 또는 IP 주소, 사용자 이름을 입력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RDP라는 파일로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저장된 파일로도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지원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와 제2의 컴퓨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겠고, 원격 지원을 활용하려면은요, 그 제어판에 보면 시스템 왼쪽 창에 보면은 원격 설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고급을 선택을 해서 원격으로 제어하도록 허용 이거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대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 원격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학식 입력판이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입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문자표를 이용하면 제한적이고요. 여기 매스 인풋 패널이라고 해서요, 수학식 입력하는 것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학식 입력판인데요. 이렇게 그 수학 공식이라든지 화학 쓰기 입력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x는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학식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로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학식 입력판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단계 레코드라고 해서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그런 정확한 단계 이것들을 녹화를 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계 레코드라고 해서 검색 대화 상자에서 단계 레코드 입력한 다음에 그 현재 상황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녹화 중인 거고요. 중지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